은옥이의 일기. 동네 언니들과의 모임에서 총무 겸 막내인 나의 주요 임무는 모임 장소와 메뉴를 정하는 거다. 이번 달 모임은 새로 생긴 집 근처 쌀국수집에서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쌀국수집 보통 식당과는 달랐다. 물은 셀프 정도는 받지만 주문해서 결제, 서빙까지 손님이 다 해야 하는 가게는 처음이었다. 주문 기계 화면에는 먹음직스러운 국수 사진이 종류별로 있고 맵기 정도와 양 조절까지 할 수 있었다. 결제를 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물과 반찬을 세팅하고 기다렸다. 주방 앞에 설치된 화면에 주문 번호가 뜨면 띵동 소리가 울렸고 주방에서는 사장님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쌀국수를 먹으며 언니들이 말했다. 역시 젊은 애가 있으니까 이런 셀프 가게도 다 보고 재밌네. 젊은 사람들은 기계도 잘 다뤄. 젊은 게 부럽다. 얼마 전엔 어떤 학생에게 길을 물었더니 휴대폰 지도를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지도를 볼 수가 있어야지 손가락으로 이리저리로 가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들을 텐데. 60대 언니들이 젊다고 부러워하는 나도 새로운 변화에 한 발 늦고 살짝 두렵기도 하다. 마지막까지 그릇과 잔반을 정리하고 나왔는데 음식 가격이 싸긴 했지만 솔직히 귀찮고 어색했다. 또 밥값이 조금 싸다는 반가움보다는 누군가의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가는구나 씁쓸했다. 요즘처럼 새로운 기술이 숨가쁘게 나오는 시대. 빠르고 간편한 시스템에 적응해야 세상 변화에 발맞춰 살 수 있겠지만 느려도 정감 가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소통이 그리운 하루였다.